팀이 실제로 믿을 수 있는 삼성전자 매직스테이션이 후원하는 매직스테이션 스타리그 대망의 결승전 경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조금 전에 끝난 3-4회전 경기를 통해서 삼성 디지털 플라자 부산 안락점 대표죠. 신희종 선수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대망의 매직스테이션 스타리그 결승전! 자, 결승전에 펼칠 두 선수는 삼성 디지털 플라자 구로 신도림 대표 정영철 선수와 그리고 삼성 디지털 플라자 부청 시흥 대표 구성훈 선수가 펼치겠습니다. 구로와 신도림 그리고 부청과 시흥 상당히 가깝지 않습니까? 예, 가까운 편이죠. 예, 가깝지만 먼 대결이 오늘 결승전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자, 결승전 시작하기 전에 매직스테이션 리포터 김양희 씨가 결승전에 임하는 선수들을 직접 만나고 계십니다.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김양희 리포터. 네. 자칭 사랑스러운 리포터 김양희입니다. 오늘 저는 결승전 경기를 위해서 이곳 세종게임월드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벌써 떨리는 것 같아요. 네, 삼성 디지털 플라자 구로 신도림점 대표 정영철 선수와 삼성 디지털 플라자 부천 시흥점 대표 구성훈 선수와 저는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이 두 선수의 각오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먼저 정영철 선수,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부터. 네, 안양공고 다니는 정영철입니다. 네, 정영철 선수, 이곳까지 정말 어렵게 올라왔는데 특히 경기를 펼칠 때 힘들었던 순간이 있어요? 네, 준결승 1경기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요? 제가 잘했다기보다 상대분이 실수해가지고 경기가 많이 기운 것 같아요. 그래도 이곳까지 올라온 정유철 선수 정말 멋집니다. 대단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천 시흥고등학교 다니는 구성훈입니다. 네, 저를 거부했던 구성훈 선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네, 구성훈 선수, 이 정영철 선수와는요, A조로 같은 조였기 때문에 같이 경기를 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은 승리를 거두고 오프라인 경기에선 패를 했어요. 그러니까 둘의 실력이 막상막하라는 건데 어때요? 오늘 경기에서 승리할 자신 있으세요? 네, 지금 예전에도 한번 해봤고 지금까지 정영철 선수 경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좋은 결과 나올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열심히 노력하면 결과로 반드시 보답을 한다고 믿습니다. 네, 저는 벌써부터 이 결승전 경기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거든요. 결승전 경기가 빨리 보고 싶어지는데 그러려면 이 두 분 불러봐야겠죠? 네, 미남 캐스터 박서연 캐스터 그리고 섹시가이 임성준 해설 나와주세요. 네, 김영일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미남 캐스터와 섹시가이 임성준 해설은 조금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뭐 마찬가지인 것 같고, 예, 원래 거짓말은 예, 원래 하면 안 되는데. 네, 낯뜨겁네요. 예, 예. 자, 오늘 매직스테이션 스타리그 결승전 이렇게 해서 두 명의 결승 진출자를 만나봤는데, 구성원 선수와 정영철 선수 자신감 있는 표정이었어요. 한번 예, 해보면 이길 수 있다라는 표정이었죠. 예, 프로게이머 누가 오더라도 충분히 이길 만한 그런 자신감을 보이는 것 같죠? 네. 자, 그럼 결승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우선은 결승 대진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1라운드는 러시아워, 2라운드 레이드 어설트 2, 예, 3라운드 루나도 파이널. 예, 아까 전에 그 3-4회전과 맵 순서가 똑같습니다. 네. 자, 삼성 디지털 플라자 구로 신도림 대표, 그리고 부천 시흥점 대표, 정영철 선수와 구성훈 선수의 대결은 1라운드 러시아워죠. 그러면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아까 전에 이 정영철 선수가 네, 예, 얘기를 했었죠. 예, 러시아워에서 상대가 좀 실수를 해서 이긴 것 같다라는 말을 했었죠. 네. 예, 제가 그 경기가 끝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분명히 부시 지역에 가져갔었던 예, 상대방 테라는 셋이었었고요. 예, 부시 지역에 가져갔었던 그 멀티가 좀 짠해 보인다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예, 함정으로 이용해주면서 멋지게 승리했던 모습을 예, 봤지 않습니까? 네. 예, 이번에 정혁수 선수가 똑같은 플레이를 하리란 그 예상은 하기 힘들겠고 이 구성훈 선수는 예, 그만큼 또 정혁수 선수가 이내에서 최근에 더우대 테란전을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맵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약점을 찔러 봐야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전장 러시아워였습니다. 자, 두 선수 다 결승전까지 올라오기 위해서 험난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계단이 남았습니다. 자, 정현철 선수와 구성훈 선수, 매직스테이션 스타리그 결승전 제1경기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네, 정현철 선수죠. 결승전에 당당하게 올라왔습니다. 예, 집도 가깝고 네, 예, 보다 깊은 마음으로 가까운 집으로 예,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 안양공고, 제가 정말 가고 싶었던 고등학교였거든요. 네. 예, 서른 살은 제가 떨어졌었지만 네, 예, 아무튼 좋은 실력 예,
한번 확실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유 있는 표정에요. 미소까지 띄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에 맞서는 다른 결승전 진출자입니다. 구성 선수 어머니까지 와 계시거든요. 예. 응원군이 와 있는 상태에서 패배를 한다면은 물론 패배를 하더라도 예, 응원군이 예, 옆으로 좋은 예, 말도 해 주시고 예, 상당히 격려를 해줄 수 있겠지만 그런 안타까운 격려의 말보다는 승리를 해서 예, 승승을 받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네, 이번 고비만 넘어가면은 자, 싱가포르 가는 겁니다. 두 선수의 전쟁은 첫 번째 전쟁 러시아에서 이제 곧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3시 쪽 현재 결승 진출자 정영철 선수의 본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노란색 적은 그리고 이에 맞서는 구성훈 선수죠.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면은 우승입니다. 자, 7시 쪽 위치하고 러시아어에서 3시와 7시 쪽에 서로 두 선수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떨까요? 현재 1승 1패를 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 되면은 뭐 밀리 자신감 있겠죠, 두 선수 다. 예, 서로 조금씩 아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5대 5의 싸움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예. 어떠한 그 선수에 대한 연구를 했을 때, 프로게이머들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자신과는 자주 만나지 않았었지만, 상대 선수가 다른 선수들과의 경기했던 모습들을 예, VOD라든지, 그런 TV로 이렇게 보면서 연구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아마추어 선수들 간에는 그게 또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가장 최근에 있었던 그 데이터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미 정영철 선수는 그 자신의 플레이, 증거 자료를 최근에 남겨놨단 말이에요, 이 맵에서. 네. 예, 물론, 이 다음 맵이었었던 그 레이드 어설트 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이용하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정영철 선수. 네. 자, 지금 정영철 선수 본진 쪽 계속해서 드론 생산을 하고 있고, 드론 선수는 SCV로 정치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 자, 먼저 경기 임하는 선수, 정영철 선수는 바로 구로 신도림점. 대표로 나왔고 학교는 안양공업고로 나왔죠. 그리고 스타임은 시기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했다고 하네요. 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자리를 꽉 메우고 계세요. 예. 아, 또 이게 주말이라서 그런지 네. 예, 이 자리를 이렇게 네. 차지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학교 화면에서 그 어르신들도 많이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분께서 사이좋게 오셔서 경기를 봐주시는데 아, 이런 게임 리그가 하나의 문화로 자리를 잡았다고 봐도 되겠죠. 네, 남녀노소 네, 누구나 네. 그냥 아무런 부담 없이 오셔서 그냥 보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영태 선수는 이번에도 앞마당을 가져왔습니다. 구성훈 선수가 확인했죠. 바로 후배락 돌리고 있는 구성훈. 네, 초반에 그 벙커러스라든지 네, 빠른 그 압박을 줄 수 있는 맵이 아니라면 구성훈 선수가 앞마당을 네. 가져간 후에 네, 자신이 원하는 바를 네. 하는 편이죠. 네. 자, 그리고 부천 시흥점 대표 구성훈 선수는 시온고등학교 재학 그리고 주종력은 테란 중학교 때부터 게임을 했고 프로게이머가 목표. 아, 두 선수 다 여자친구가 없군요. 어, 이번 대회에서 뭐 우승하고 이 방송이 나가고 그러면 또 여자친구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구성훈 선수는 눈이 좀 높은 것 같죠? 네. 아까 지난주였던가요? 김장현 리포터가 자기가 이상형이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단호하게 아닙니다. 그랬죠? 네. 구성훈 선수의 눈이 높은 건지 김양희 씨가 더 이상은 말은 그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섭습니다. 네, 정영철 선수께서 그런 생산을 해주고 있고 구성훈 선수는 풋풀이 후다락스에서 경력을 뽑아 놓지 않고 바로 풋풀이를 갔는데요. 예, 아카데미를 예, 풋풀 이후에 짓겠다는 것을 뜻하는 거죠. 초반부터 빠른 탱크를 보유해 놓으면서 한 2기 정도에서 러시를 갑니다. 그리고 성큼방어 라인을 붙여내겠다라는 건데 이 러시아어 같은 맵에서는 정사 테란 상대로 성큼 콜로니를 다수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초반에 압박이 올 때 너무 앞마당 쪽이 너무 적나라하게 지금 바깥쪽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한계 SCV 계속해서 정찰을 돌면서 레어 테크를 타고 있는 정영철 선수 본진을 확인했습니다. 네. 이 구성훈 선수 탱크 관리에 힘써야 되겠고 이 팩토리를 먼저 짓고 그 아카데미를 짓는 선수 중에 가장 소모한
그럼 네. 패배를 맞게 되는 경우가 탱크의 그 각도를 잘못 잡아가지고 토큰에 예, 잡히는 경우인데 아 이건 또 예 구성훈 선수 비정의 무기를 준비했군요. 예. 스타포트 예, 좀 늦은 감이 있긴 있습니다. 네. 투베럭스 이후에 예, 패스를 짓고 저 투스타포트를 짓는 것은 보통의 선수들은 예, 보여주지 않았었던 그 전략이고 이훈열 선수가 상대방에게 막 페이크 상대방에게 정찰을 당했을 때 건물을 취소하면서 페이크성으로 보여준 적은 몇 번 있었거든요. 네. 자, 연막 작전을 펼치고 있는 구성훈 선수 아직까지 정영철 선수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 히든 리스크단에 올리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초반 전략 정영철 선수의 레이스가 어떻게 통하느냐가 경기의 주요 관건아닐까요? 예요. 근데 약간의 그 불안감은 느낄 것 같아요. STV가 잡히면서 히드라 리스크댄을 잡거든요. 네. 그렇다면 히드라 몇 개만 있더라도 저 레이스 두 개 정도는 충분히 시간을 끌어주면서 잡아낼 수가 있단 말이죠. 리스크 쪽에서 몇 개의 머린이 지키고 있고 앞마당 원활하게 가져가고 있는 정영철 선수. 네. 정말 구성훈 선수에게 있어서 좋은 타이밍이라고 한다면 레이스를 어느 정도 모아서 공격을 들어갔을 때 이 정영철 선수의 히드라들이 러커로 변태가 되었을 경우 네. 기사맞힌 상황이죠. 예, 그러면서 스파이어는 완성이 되지 않은 채 올리고 있을 경우겠죠. 네, 정영철 선수는 해처리 하나 추가해서 3해처리입니다. 아, 해처리 3개에서 히드라 리스크 10. 꾸준히 히드라를 뽑을 생각도 있을 것 같아요. 예, 히드라는 당연히 있어야 그 러커로 변태를 네. 하죠. 예, 그렇죠. 네. 예. 레이트가 두 대라는 생각은 좀 하기 힘들 것 같네요. 자, 레이트가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저글링 발견했나요? 6시 쪽에 있던 그 오버로드를 안 잡고 가나요? 아, 예, 못 봤나 봅니다. 예. 지금 저 오버로드가 크게 작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 오버로드를 잡고 나서 딱 들어갔을 때, 인구수가 막혀서 히드라가 안 나온 상황이라면은, 예, 지금 히드라 두 개가 나와 있긴 하지만, 예, 저 오버로드, 이쪽 오버로드를 잡아주고 예, 본진을 초과되는 오버 그 레이스로 옆에 쪽에 그 오버로드만 잡아준다면은 확실하게 그냥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승리 안 따라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버로드 한 길에 공격하고 있는 구성훈 선수 두 개의 레이스 길에 잡아줬습니다. 자 잡아주고 나서 이제 다시 바이오닉 병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별다른 지금 없지. 예. 오버로드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히드라의 양이 많이 보유가 되지 못했고 러커로의 변태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레이스가 두려워서요. 아 초반에 레이스로 인한 견제는 크게 성공하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오버로드의 네. 숫자를 좀 줄여놨기 네, 때문에 이후에 어떠한 그 운영을 보여주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식의 플레이 정말 좋습니다. 드론 잡아주고 있는 4개의 레이스. 자, 아직까지 히드라는 발업까지 안 된 상태. 예, 발업 눌러주기도 상당히 오묘한 네. 시기예요. 히드라로 저 레이스를 막기 위해서 발업을 찍어놨는데 저 머린 메딕을 잡기엔 또 히드라만은 좀 힘들거든요. 네. 자, 초반에는 구성훈 선수가 선택한 스타포트 두 개에서 뽑아져 나온 레이스로 히드라 지금 잡고 있습니다. 아, 이거 재미가 쏠쏠한데요. 레이스 많이 잡아줬어요. 레이스로 드론을 많이 잡아줬어요. 근데 레이스는 예. 오, 예, 오버로드. 오버로드 잡아주면, 아! 잡아. 아, 예, 잡혔네요. 예. 잡아주려다가 잡혔습니다. 예, 그래도 조심해야 됩니다. 저 오버로드에게 다시 한번 저 레이스들이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예. 이왕이면 유닛들이, 예. 랠리가 지켜내면 이 앞마당 뒤에 저 오버로드를 이동시켜놓는 게 어떨까 싶네요. 구성훈 선수 레이싱까지 본진 쪽으로 귀환하면서 꾸준히 바이오닉 병력들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탱크까지 나온 상태. 사이언스 퍼슬러티까지 완공이 됐고 조금씩 배슬도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예. 이거 분위기가 테런이 너무 좋습니다. 네. 예. 어찌 보면 드론의 양을 이렇게까지 많이 아 이건 또 뭡니까? 예. 구석구석을 노리고 공격하고 있는 구성훈 선수 잡아준 오버로드만 해도 아 수업이 됐네요. 예. 어찌 보면 드론의 양을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이 잡은 건 아니지만 네. 저그가 테란에게 뭔가 위협을 가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테란은 차근차근히 머린 메딕에 지금 배틀까지 쌓이고 있는 상황 마음 놓고 저그는 러커까지도 만들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위기 너무 좋은 거예요 테란이. 네, 초반에 기세는 구성훈 선수가 잡아내고 있고 자 이렇게 결승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1라운드일 텐데요 어느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될지 끝까지 지켜봐야지만 알겠죠? 네,
친 것까지 건설하고 있는 상영수 선수. 예, 너무 미약해요 힘이. 저 시드라마면은 뭔가 해볼 수가 없습니다. 머리 메딕을 만나면은 도망가는 수밖에 없거든요. 저 시드라만으로는. 아, 배틀 한기까지 충분돼 있고 이제 서서히 배틀까지 나왔으니까 구성훈 선수가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예, 움직인다 하더라도 저 시드라만으로는 저 머리 메딕이 되고 그냥 인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끌기용으로 좀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러프가 나오기 전까지요. 네, 병력들 이동합니다. 그에 비해서 정영초 선수 막을 수 있는 병력이 몇 기의 시드라가 러프로 전퇴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또 탱크가 준비가 되어가고 있고, 예, 지금 한진이 나와 있지만 추가적으로 탱크를 찍어내겠죠. 예, 이 좁은 위치에서 다리를 잡게 된다면은, 예, 이거 좀 안 좋은데요, 정영초 선수가. 네. 그러면서 커맨드 센터까지 건설하고 있는 구성훈 선수. 또 러시아워에서 초반에는 테란이 어느 정도 이득을 본다 할 수 있지만, 이거 다이어트고요. 드론 숫자가 지금 본진 쪽에 두 개밖에 없습니다. 미네랄을 캐고 있는 드론 두 개. 아, 옮겼군요. 앞마당 쪽으로. 예, 어느 정도 잡았죠. 예, 잡았다고 볼 수 있겠고. 6킬이에요. 예, 초반에 가져가는 이득이 테란에게 있는 반면에, 예, 중후반에는 저그가 빈지터리를 갈 수 있다는 그 압박에 의해서 테란이 거의 모든 병력을 데리고 나가긴 힘들어지거든요. 예, 그때를 저그가 누려야 되는데, 네. 지금 전혀 뭐 집 밖으로 나가보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저그가요. 테란이 네. 압박을 전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라운드 한 번도 정영철 선수가 구성훈 선수 본인도 공격한 적이 없거든요. 자, 마당 쪽 공격하고 있는 구성훈 선수 병력 숫자 상당 숫자입니다. 와, 이 머리 메딕은 좀 더 전진 배치해 주면서 러크와 탱크 주위에 걸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좀 해줘야죠. 오버로드 이동하면서 아, 레이스까지 추가가 되는군요. 보통 오버로드가 먼저 이동을 할 때는 머린에게 어정하자 주면서 기상군이 들어가는 편이거든요. 자, 정영철 선수 위기 상황입니다. 이렇게 해서 앞마당 내주게 되면 이번 1라운드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예. 자신의 실력을 한 50%도 지금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스 때문에요. 아, 분명히 차강전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줬었거든요. 지금 정영철 선수 어떻게든 이 난관을 헤쳐나가려고 지금 이리저리 수를 써보지만 지금 구성훈 선수의 전략이 너무도 좋습니다. 네. 지금 10기가량의 러커 걸어가는 상태. 구성훈 선수 꾸준히 병력 모아주고 있고 좀 더 참았어야죠. 예. 해트리가 파괴되기 전까지 참았다가 디펜시브 해트리까지 보다도 손에 없는 장사를 했어야 되거든요. 정영철 선수는 러커도 지금 이 지역에 있지 않습니까? 자, 아직까지 스타일은 없고 저 베스를 막을 수 있는 병력은 쓰려밖에 없네요. 그리고 구성훈 선수의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전혀 지금 정영철 선수가 빈집터리를 올 생각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여유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STV 한기 정도를 상대방이 뒤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길목에 배치시켜 놓은 다음에 추가 생산된 병력들을 더 끌고 와서 보다 확실하게 제압을 해야 되는데 아주 정성도 스탠크 쪽에 러프터 더러 위치 들어왔습니다. 정말 좋았네 이번 라운드. 예, 아까 전에 보다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싸움에서 이익을 보지 못했던 우리 정영철 선수 아쉬운 모습이 좀 있었지만 지금 싸움은 확실히 좋았네요. 네, 지금 구성훈 선수가 앞마당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방어 라인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상태. 이게 추가 유닛이 한동안 나질 않았거든요, 구성훈 선수는. 투겁까지 했으면은 또 드랍도 한번 생각해 봄직하지 않습니까? 예, 뭐 이것저것 뭐 하기는 정영철 선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추가 멀티가 없는 저그의 상황이다. 이지 않습니까? 네. 예, 하이브도 넘어가지 못했고요. 그렇다면 드랍을 생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입구 쪽 한번 찔러가 보면서 오버로드에 그 태워서 본진 쪽 드랍을 한다든지요. 네.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성훈 선수의 드랍식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예, 단순히 그 물량 싸움으로는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되거든요. 멀티, 테란보다 많은 수의 멀티 혹은 빠른 테크. 두 가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모험을 거는 식으로 지금 드랍을 가는 것 같은데요.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정영철 선수가 언덕 위에서 언덕 위에서 테란의 그 기원병들을 잘 끊어주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스타 입고 올라오는 머린 메딕들 뒤쪽에서 공격을 해보지만 좋은 위치에 탱크가 있기 때문에 언덕을 확실하게 잡지 못했어요 정부가.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미네랄 쪽으로 내려갑니다.
제녹스 앞길에서 벌어간 러커. 예, 러커 한 기 정도는 더 FCV를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정리 되었어야 되는데요. 네. 새로 생산된 팽창기를 잡아주면서 아래쪽으로 가기 시작하고 시드라로 커맨드 센터를 파괴를 하는 엔드를 중인데요. 이어서 좀 안쪽으로 당겨서 지금 중인데요. 네, 파괴가 되나요? 파괴를 못하나요? 파괴를 못했습니다. 지켜냈네요. 제 SCV의 힘이었죠. 그렇죠. 단결된 모습이 에스터 커맨드 센터 살린 거 아닙니까? 단결이라고 보기엔 SCV들이 너무 버벅이긴 하지만 버벅이지 않았던 SCV들을 아주 절묘한 시기에 가져다 붙이는 것은 정말 좋았습니다. 네, 정영수 선수는 본진 드랍 이후에 병력이 계속해서 생산되고 있고 앞마당까지 가져간 그 자원만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왕 그 모험적인 그 공격을 감행했다면은 그러면서 킬리스틴 지원하면서 스킬을 올려놨어야 됐거든요. 스캔을 보자마자 아래쪽으로 병력을 세고 있는 정영수 선수. 다시 들어서가네요. 이제 와서 킬리스틴 올리기에는 그 연타가, 연타가 아닌 바로 단타. 이런 식의 그 조합이기 때문에 세간에게 강한 그 공격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조성훈 선수는 병력 숫자가 많습니다. 앞마당까지 가져간 테란. 이제서야 킬리스틴과 스파이어를 동시에 올리고 있는 정영수 선수. 한번 앞마당 쪽 공격을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구성훈. 배슬로 파악을 하고 이제 뒤쪽에서 병력들, 어마어마한 병력들이 올라갑니다. 지금 적의 병력이 많기도 하지만 정말 테란이 말도 안 되게 그냥 병력 낭비를 하지 않으려면 보니까 테란 힘싸움에서는 지지겠어요. 만약에 이 싸움에서 비슷한 그 손해를 본다고 하더라도 추가 물량 면에서 더군다나 지금 받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견제를 꾸준히 해주는 게 바람직한 것 같네요. 다시 태웠는데? 다시 내리죠. 그냥 걸어가고 잡았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미래까지는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된 것 같네요. 도로 병력들을 생각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구성훈 선수. 예. 정현수 선수 다시 한번 막아내서 이 병력만 줄여주면은 힘을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기다려야 돼요. 앞마당의 처리에 HP가 한 2-300 정도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덩어리 한 개씩 보내주면서 시간벌이용으로 활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이에 대해 공격할 때 부지의 러커가 다시 한번 드랍스티브로 공격을 해보려는 구성훈 선수. 경력이 많거든요. 이게 마지막 싸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하지만 정영태 선수도 어느 정도 병력을 가진 상태. 하지만 구정훈 선수는 병력이 조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추가 병력들을 너무 재밌게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저분은 꾸준히 시간을 벌려서 배슬! 이미지 추가 반면에 시간은 추가 안 됐거든요. 안쪽에 있는 안쪽에 있는 탱크들의 대거를 하느냐 못하느냐 가장 중요해요. 근데 정영태 선수가 지금 상당히 잘해주고 있어요. 구성 선수 병력을 막아내고 있는 정영태 선수. 이렇게 공격 온 선발대를 막아내는 정영철. 다만 지금 상태 킹드네스를 1급 지었다면은 다크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디팔로와 함께 보다 확실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동안 모아놨던 테란의 병력들이 꽤 많기 때문에 결정타는 못 날려요. 엘란드 경기에서 정영태 선수가 공격을 막아내고 있고 아래까지 내려옵니다. 배슬까지 잡아주는군요. 병력들 계속 충원해서 정영철 선수가 지금 구성훈 선수의 앞마당 입구 다리까지 공격한 상태. 그러면서 위쪽에서 그 드랍집에 타 있던 병력들이었죠. 빙기를 노리기 시작합니다. 러커 멀어가고 다시 드랍스를 채워서 올라가죠. 지금은 스쿼지 생산하기도 가스가 좀 아까울 겁니다. 정영철 선수는 지금 더 이상 멀티를 가져갈 생각을 안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력이 없어요. 그럴만한 답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의 답은 오로지 체크트리밖에 없는데 너무 늦고요. 디파일로가 마운드를 건설하고 있고 드랍스 잡아주나요? 성공이죠. 포함을 제거해놓은 게 됐어. 지금 본인 상지 정도는 보내서 저 머리 잡아야 됩니다. 구성훈 선수는 조합을 계속해서 갖춰줍니다.
아, 변동이 꾸준히 공격하고 있고 다시 한번 5시간 멀티를 가져가는 구성훈. 올리가 시라에 좋아한 마늘을 한결. 네, 아쉽죠. 자, 곧 있으면 디파일러가 나오겠죠? 아, 저글링이군요. 네, 러커 생산하기도 지금 게스트가 많이 모자라요. 자, 이번 공격은 과연 정영철 선수가 막아낼 수 있을지. 아, 본진 쪽. 또 오버로드는. 예, 와, 이거 시간 주지 않겠다는 거죠. 컨슘이 개발되는 순간부터는 또 뭔가 시간을 끌 수 있는 플레이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아래쪽에 내려갔던 정영철 위쪽으로 구성훈 형태의 후발 공격대를 공격하려고 하는데 지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도 2번 라운드 결승전 매직스테이션 스타리그 결승전 1라운드를 구성훈 선수가 승리를 챙겼습니다. 정영철 선수 상대로 1승. 경기 시간 9분 54초. 네, 결승전 경기 1라운드. 아, 이렇게 해서 구성훈 선수가 1승을 챙겼습니다. 순조로운 출발이었죠? 예, 와, 이 구성훈 선수가 보통의 선수들이 잘 보이지 않았던 네. 예, 그런 식의 전략을 보여주면서 정영철 선수 상대로 초반에 왠지 6시 쪽의 오버로드를 네. 발견하지 못하면서 운이 안 따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봤었습니다만은 갑작스럽게 그 공격하는 그 레이스들에 의해서 드론이라든지 네. 예, 추가로 그 오버로드라든지 자주 잘 끊어줬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정영철 선수는 당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드랍을 이용해가지고 테란에게 어느 정도 피해를 주긴 했었지만 네. 아 이거 아니면 안 돼 라는 단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추가로 확보해야 될 그 멀티 혹은 테크가 늦었던 것이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잡아도 잡아도 끊이지 않고 예, 물량이 나와야 되는 게 원래 네. 저그가 해야 할 그 임무인데 오히려 테란이 사표도 네. 잡표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양쪽으로 구성훈 선수가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승전 1라운드 바로 구성훈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 삼성 디지털 플라자 예, 부천 신경 대표죠. 그리고 정영철 선수는 삼성 디지털 플라자 구로 신도림 대표였습니다. 아, 지금 구성훈 선수 한 번만 더 승리하면 우승입니다. 네, 어떨까요? 지금 기분이. 어, 한 번만 더 이기면 우승이겠구나 라는 생각 그 생각밖에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냥. 네, 네. 지금 보고 계시는 어머님은 조마조마 하시겠어요. 네. 자, 아들아 잘해라 이런 기도로 가득 차겠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전장입니다. 레이더스 2를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러시아워는 저그가 멀티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았었죠. 네, 그래서 왠지 좀 안심이 됐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레이더스 2는 멀티 지역이 뻔합니다. 예, 게스트멀티를 앞마당 이후에 가져갈 수 있는 지역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테라는 그 지역을 예, 특별히 신경을 써주면서 예, 물량 싸움을 해야 될 것 같고 저그는 예, 멀티 욕심만 내기보다는 예,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멀티가 예, 테크트리를 보통 때보다는 빨리 올려주면서 디팔러 확보를 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두 번째 전장 레이더스 2를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아, 정말 중요한 대결입니다. 정영철 선수 대 구성훈 선수. 이번 경기를 통해서 우승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승 2라운드 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4강전 지나고 이제 결승전입니다. 이번 라운드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면은 구성훈 선수 싱가포르 가는 겁니다. 두 선수의 대결 2라운드는 레이더스 2에서 펼쳐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경기 시작되었습니다. 6시 현재 1패를 달리고 있는 정영철 선수 6시 상현수 저그 그리고 1승을 달리고 있는 구역 구성훈 선수 네, 10시 쪽 위쳐졌습니다. 아, 구성훈 선수는 지금 현재 1승, 정영철 선수는 1승입니다. 하지만 정영철 선수의 1라운드 잘 싸워줬거든요. 이번 2라운드 가져가게 되면 마지막 3라운드에서 승리를 잘 만나겠습니다. 2라운드 긴장되는 구성입니다. 이번 라운드가 매직스테이션 스타리그 우승자를 가져갈 수 있는 라운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1라운드
그때처럼 그 구성훈 선수가 자신의 빌드를 숨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오버로드의 이 그 방향이 무조건적으로 왼쪽밖에 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위쪽으로 보내고 있는 정영철 선수의 오버로드. 아, 이렇게 결승전, 결승전 마지막 라운드가 될 수 있는 선수들. 아무 생각이 없을까요? 네. 그런 거 이것저것 다 신경 쓰다 보면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하다못해 뭐 빌드라든지요. 빌드의 순서. 네, 그런 것들이. 묵묵하게 시선을 나누는 그 노력한 만큼 정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닐까요? 아, 그런 생각으로. 아, 지금 보이시는 분이 구성훈 선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또 방송에 출연하니까 뭐 예쁘게 하고 오셨겠죠? 눈치에 들어오니 안마당초 이번에는 구성훈 선수가 해처리 건설을 방해할 생각인가요? 먼저 나와서 해처리 최대한 빅맨빅맨 돌려주면서 에티튜브의 체력이 80 정도까지 네. 남을 때까지는 괴롭혀줘야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장학수 선수가 스포닝풀을 먼저 갔군요. 좀 기다렸다가 곧 있으면은 채취를 펼칠 것 같습니다. 패스 채취하고 있는 구성훈 선수와 투배럭 쏘올리고 있는 걸 확인한 정영태 선수. 자, 앞마당 해처리를 펼쳤습니다. 아직까지 패스는 안 끼고 있는 상태. 이 두 선수 간의 대결 마지막 결승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정말 힘들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5월부터 지역 예선을 거쳐서 본선, 8강 대진, 그리고 8주간의 기간을 거쳐서 이렇게 결승전까지 올라온 겁니다. 선수들은 이 경기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겠죠. 자, 꾸준히 라바에서 생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 스포닝풀을 일찍 지어서 네, 이득을 본 거는 전혀 없는 상황에서 시간은 가만히 앉아서 오히려 좋아하고 있고 같거든요. 네. 자, 구성훈 선수의 각오를 보면은 큰 대회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승하겠다라는 각오가 있었군요. 그리고 정영철 선수는 딱 한마디입니다. 아, 싱가포르 가고 싶다. 네, 바로 쉽겠죠. 와, 네. 지금 구성훈 선수 바로 그 1라운드에서 보여줬었던 러시아워에서의 그런 전략을 똑같이 구사를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지금까지는 똑같아요. 네. 지금 저글링이 달리기 시작하죠. 12시 쪽에 구성훈 선수 먼저 쪽으로 달리면서 레어 테크를 타고 있습니다. 예, 스포닝풀을 먼저 지었을 때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레어가 보통 때보다 약간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지 네,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구성훈 선수는 100%를 먼저 가고 있습니다. 예. 아, 이번엔 레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건가요? 에이스 혹은 저 그 예, 이번에도 투타 보트를 가고 있는 구성훈 선수. 자, 정영철 선수도 빠르게 지금 레어 테크를 타고 있고 파악을 얼마나 빨리 하는가가 중요하겠네요. 네. 파악도 파악이지만 이 정영철 선수가 자신은 테크트리가 빠르니까 뭐 별거 없겠지. 네, 어떤 유닛을 그냥 생산하더라도 맞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다시 한번 또 크게 휘둘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허를 찌를 수가 있죠. 정영철 선수 앞마당까지 가져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연 어떤 건물을 지을지. 아, 스파이어를 가는군요. 어떻습니까? 예. 분위기상으로는 예, 상당히 좀 복잡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예. 그 1경기 때와 지금 상황이 아주 똑같다고 볼 수 있겠지만, 버그에 지금 대응하는 버그는, 예, 다르지 않습니까? 네. 아까 전에는 시드라이트 대, 지금은 스파이어를 짓긴 지었는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보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그 상대방 유니지를 잡아주느냐가 지금 아주 중요한 상황이에요. 네, 분명히 공중 유닛은 구성훈 선수가 빨리 나옵니다. 장기의 저글링으로 구성훈 선수의 앞마당 언덕 쪽을 지키고 있고, 아, 스파이어가 지금 절반 정도 완성됐군요. 네, 곧 있으면 레이스 2기가 나옵니다. 자, 아직까지 정영철 선수는 파악하지 못한 상태. 아, 네, 주위에 오버로드. 아, 저 타격을 했는데요. 네, 근데 보통의 맵과는 달리 오버로드가 있을 만한 지역이 좀 광범위합니다. 자, 오버로드를 발견하고 공격하고 있는 레이트. 또 한 기는 바로 다른 지역 쪽으로 가서 오버로드를 오버로드 발 앞에
레이트라는 거죠? 네. 원래 저 레이트가 나왔을 땐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저 근처에 있는 오버로드를 잡아냈느냐. 혹은 무시하고 적의 그 기지에 가서 정찰 겸 견제를 해주다가 돌아와서 저 오버로드를 잡느냐인데, 오버로드를 먼저 잡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근처에 오버로드가 보이지 않을 경우에는 진짜 큰 낭패거든요. 죽는데 대기가 잡혔습니다. 피해가 크거든요. 저 라바에서 나오는 병력 근데 어느 유닛이 될지. 아, 뮤탄이 나왔습니다. 뮤탄이 예. 두기가 레이스 두기. 네, 예, 뮤탄을 생산하고 있다 하더라도 예, 클로킹까지도 대비를 해야 예, 되기 때문에 네. 오! 잘 돌렸어요! 해야 되는 그런 좀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금. 네. 네, 구성 선수의 레이스 두기가 뒤쪽에서 장영석 선수의 뮤탄에 쫓겨서 갔는데 마주 아! 바로 빼는군요. 네, 순간 판단이 빨랐습니다. 레이스는 계속해서 생산되고 드랍. 와, 투 드랍 씹! 이건 정말 오랜만에 보는데요. 네. 네. 투스타프티에 네, 이어서 네, 갑작스럽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빌딩인데, 저 레이스는 지금 네, 유인을 해야 돼요. 위탈리스크들을 최대한 그 레이스를 잡도록 유인해준 상태에서 네. 네, 공중거리가 가까운 것을 이용해서 적의 본진에 뚝 떨어져야 됩니다. 눈치를 채고 위쪽으로 올라오나요? 예, 네, 또 드랍 씹의 그 예, 드랍십과 저 무탈리스가 만난 것 같은데요. 예. 아, 확인을 했죠. 네, 예, 근데, 예, 조심해야 돼요. 스쿼디는 생산을 논체해서 드랍십에 대한 그, 대비를 해 놔야 돼요. 살리는군요. 이번에는 오버로드가 본진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한 개의 드랍십은 어디 갔죠? 저 어느 쪽으로 가나요? 그러면서 한시 쪽에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 정영수 선수. 예. 지금 뮤탈리스크 소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 정도 머리매직의 그 드랍이었으면 거의 핵폭탄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아, 아까 전에 뮤탈리스크가 오면서 저 드랍스만들 잡았나 보네요. 네. 자, 본진 쪽에 정영수 선수의 뮤탈리스크. 이렇게 들키게 되면은 구성원 선수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구성원 선수. 예. 한번 또 드랍쇼를 뽑아서 한번. 예. 근성으로 한번 가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예, 근데 조금 위험하죠. 예, 지금 미니맵 그 센터 지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에 대한 대비 확실히 해놨거든요. 네. 나오는 길목을 예. 유닛으로 확인하고 있는 정영철 선수. 예. 드랍십에 그 뮤탈리스크를 다 잡을 만한 병력이 타고 있다 하더라도 내리기 전에만 예, 혹은 내리기 시작한 때 뮤탈리스크가 덮친다면은 그 머리매듭의 화력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내리긴 내렸어요. 네, 내렸다가 내리면 예. 안 태우고 가나요? 태우는군요. 예, 구성훈 선수 너무 그 가리는데요. 네.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예. 분명히 저쪽 드랍십에 태우고 예. 있던 함정. 바로 여기 나오네요. 왜 여기서 나왔을까요? 됐어요. 네. 보여주고 잡는 건가요? 전력 빼고 있는 구성훈 선수. 예, 지금 러커가 있었다는 것을 예, 몰랐었겠죠, 확실히 가게. 정영철 선수가 한쪽에, 구성훈 선수 옆쪽에 멀티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은 분명히 봤습니다. 아직까지는 벤처를 안 하고 있는 상황. 러커 생사, 지금 가기 시작합니까? 예,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돼요. 러커의 존재를 알았다면 스탑 러커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드랍스와 함께 이동하기 시작하는 구성훈 선수의 병력. 한시 쪽에 지금 날아다니는 게 뮤탈이죠. 뮤탈과 스코어지까지 파악하고 있고요. 네, 드랍스 파괴는 안 됐습니다. 자, HP가 얼마 안 남은 상태. 예, 다시 활용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 준비해야겠죠. 네, 이게 나아요. 그냥 무시한 상태 사용하다가 그냥 스코어지 한 기에 그냥 맞아가지고 한 대가 꺼져버리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 구성훈 선수가 정영철 선수의 한시의 멀티를 지금 제압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러커가 움직이네요. 두 개의 사이언스 패스까지 나온 상태. 앞마당을 아직 가져가지 않고 있는 구성훈. 자, 이번에도 퀸즈네스와 함께 하이테크로 올라가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렇게까지 빠른 건 아니고요. 슈퍼멀티를 네. 확보한 이후에 그래서 매직이 없습니다. 매직이 조금 늦게 나왔군요. 예, 드랍팁으로 병력을 채워와야 돼요. 예, 공격을 가지 않으면, 안다면요. 예, 지금 이제, 네. 5시에 러크가 지금 위쪽 쪽에서 예. 버로하고 있고, 예, 배틀의 만화가 부족한가요? 지금 1레이드에이슨 개발하고 있는 것 같고, 와, 안 잡혔어요. 예, 스탠키브 매트리스라도, 예, 버로 주면서 이 정도 숫자의
네, 머리 매직으로라면은 저 러커를 잡아야 할 거든요, 충분히. 네, 그럭저럭으로 원전 같은 머리 매직을 불러들여오고 다시 한번 공격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정영철 선수 일자리를 펼쳤거든요. 그러면서 후속 부대들 예. 계속 투원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예,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전에 예, 그것을 어떻게든 뚫어내야 돼요. 아 하지만 아 정영철 많이 보고 드디어 이렇게 해서 정영철 선수가 결승전 2라운드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황은 1대1. 마지막 결승전은 3라운드에서 시작이 되겠습니다. 아, 경기시간은 11분 29초. 네, 결승전답게 마지막 3라운드까지 가는군요. 예, 구성훈 선수가 그 바로 러시아워에서처럼 네. 아주 비슷한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는 척하다가 갑작스럽게 그 투드랍 칩을 준비를 했었는데 준비를 한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근데 네. 상대방이 그 정영철 선수가 네. 그 드랍 칩을 못 보게 하는 게 이 구성훈 선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드랍 칩을 좀 더 숨겨놓거나 레이스를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뮤탈리스크의 신경을 그쪽으로 쏠리게 만들면서 딱 떨고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너무나도 쉽게 드랍십 환기가 터져버리고 레이스로 예, 시선을 잡아놓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패배를 하게 됐네요. 네, 결승전 2라운드는 구로 신도림 대표 정현철 선수가 예, 부천 시흥 대표 구성훈 선수를 누르면서 현재 1대 동점입니다. 매직스테이션 스타리그 결승전 3라운드에서 이제 진정한 승자가 가려지게 되겠군요. 자, 그러면 3라운드 맵이죠. 루나더 파이널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러시아워 그리고 레이더스2로 경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 그동안 저그대 테란에서 벙커스가 네, 보기 힘들었었죠. 근데 이 루나더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가로방향이라든지 세로방향에서 가까운 거리가 나올 확률이 네, 좀 더 많지 않습니까? 대각선 거리보다. 그래서 초반부터 배럭스를 빠르게 짓고 벙커스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초반부터 정영철 선수는 네, 긴장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 경기장은 밸런스가 좋기로 소문난 루나더 파이널에서 펼쳐지겠습니다. 자, 저도 긴장이 됩니다. 어떤 선수가 우승하게 될지. 그럼 결승전 3라운드 시작하겠습니다. 예, 매직스테이션 스타리그 결승전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서 우승자가 나오게 됩니다. 두 선수 비장한 모습으로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적 1대1. 먼저 화면에 보이는 선수는 정영철 선수. 1패지 1승을 살렸습니다. 그래서 3라운드까지 만드는 정영철 그리고 1승지 1패를 기록하는 김성훈 선수 지금 어머니까지 와 계시거든요. 마지막 매직스테이션 스타리그의 진정한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3라운드 루나더 파이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루나더 파이널 먼저 11시 지역의 정영철 선수의 보라색 저그 그리고 대각선 방향이죠. 5시 쪽에 고성훈 선수의 빨간색 테란이 불고 있습니다. 두 선수 다 지금 현재 성적은 1대1 상황 결승전 마지막 라운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 두 선수의 화면이 잡혔는데 프로 같아요. 아마추어 선수라고 생각되기보다는 수정부 변화 전혀 없고 게임에 집중하는 모습이 꼭 프로 같습니다. 예, 그동안의 그 경력도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생각도 해보겠습니다. 그 8주라는 시간 동안 이 두 선수가 경기에 임하면서 방송 무대란 이런 무대구나 어느 정도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갖지 않았습니까? 예. 그럼 앞으로 이제 더욱더 비상할 수가 있겠네요. 예, 앞으로 그 프로라는 이름으로 네.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조금이라도 더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때에 상승까지도 네. 받을 수 있고 좋네요. 상승될 수 있는 자리까지 오게 된 거 정말 네. 기뻐해야죠. 예, 보통 프로 선수도 방송 경기에 참여하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치열하고요. 하지만 정영철 선수와 구성훈 선수는 정말 좋은 기회를 찾았습니다. 자, STV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대각선 방향 대략 들어올리고 있는 구성훈 선수 대각선 방향이라는 것 거리가 멀면 멀수록 거기가 해안 상대로는 분명히 네. 좋거든요. 네.
초반에 머린 매딩 러쉬의 그 타이밍도 네, 상당히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러면 빠르게 배럭스 돌리고 있고 정현승 선수는 이번에도 앞마당 쪽에 드론으로 스토리를 펼쳤습니다. 구경원 선수들 어우 쭉 들어가네요. 네, 이게 네. 손 뭐 스터질 간다고 해놓고 네. 네. 그게 딱 나왔는데 그래서 걸리는 또 오신 관객분들을 보니까 아, 연령대 예. 어린 아이들 있고 좀 청중년층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이 게임이라는 게 세대를 뛰어넘는 그 교류의 그 도구 아닙니까? 예. 뭐 아까 전에도 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저도 뭐 가족들이도 게임도 많이 합니다. 친척형 이거 조카들 게임하다 보면은 서로 세대가 다르다 보면은 공감대가 형성하기가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그 게임으로 이렇게 가족 간의 우애가 또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성수 선생님께서는 주로 게임을 어떤 분들과 많이 하십니까? 혹은 뭐 전통과 가죠. 예. 기자님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랑과 우정이 넘쳐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매일 보는 얼굴이라. 네. 가장 부러운 게 그 연인들 간에 PC방에 오셔서 그 커플 대항전 같은 거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게 정말 부럽습니다. 예. 사도 나실 것 같은데요. 네. 네. 극단적인 상태에 가게 되면은 서로 네. 싸울 수도 있겠지만 네. 그래도 게임한다는 자체 정말 사랑하면은 화가 나겠습니까? 와 근데 네. 이것은 당하고 나면 화가 나는 네. 그런 전략이 있어요. 이거 정영수 선수 모르면 정말 화나겠네요. 그리고 저도 좀 독특하게 나가고 있죠. 네. 네. 좀 부자를 꿈꾸는 카메토리 빌드를 가고 있는데 지금 또 FTV 예, 지금 경찰을 하고 있었던 그 FTV가 연기를 잘해야 돼요, 이거. 네. 아래쪽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어떻게든 시선을 끌어야죠. 네. 와, 이 저 연안 쪽에 있던 있는 아, 지어지고 있는 그 배럭스에서 하이어벨트가 FGS자만 떨어지게 된다면 이건 이때밭이죠. 이제 깨통도 이제 막 지었고 네. 저 지금 자로까지도 생각하기 힘들거든요. 네. 카메토리 테크 늦기 때문에 뼈를 올리기 위해서 가스를 사용하지 발 한 번 좀 넣는 경우는 예, 그다지 없습니다. 예, 정윤선 선수는 또 앞마당을 가져갔기 때문에 상품에 지어도 앞마당이 될 거 아닙니까? 와, 아, 예? 마지막 그 우승자를 가릴 수 있는 이 경기에서 네. 아주 허무한 그 패배가 나올 것 같은데요, 정윤선 선수. 8단기 나왔고요. 네, 3, 4일전에서 독특한 전략이 나왔거든요. 결승전까지 나오네요. 예, 또 STV 2기 저 미네랄 뒤편에다가 네. 벙커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와, 정말 연기 잘했죠. 저 SCV는 제 역할 제대로 해준 겁니다. 예. 다치면서도 웃고 네. 있을. 네. 그런, 예, 그런 상황이었죠. 네. 조성호 선수는 경력 꾸준히 생산해 주면서, 지금 11시 쪽, 바로 정우태 선수 옆쪽에서 경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티어 뿌려보는 소리가 들렸었죠. 예, 상당히 기뻐할 것 같은데요. 예, 신책 개발까지 지금 기다리는 건가요? 그러면서 책이 있는 저글링은 고서원 선수의 5시 쪽 본진까지 달려갑니다. 자, 지금요. 예. 자, 원넬. 예. 좀 더 기다리나요? 이거. 예, 신책을 기다리고 있는 거였어요. 벙커 지어야죠. 자, 벙커 짓고 세기의 파이어맨. 예. 불 타죠? 다 타죠? 드론도 타죠? 예, 심각하게 날아갈 정도의 그런 네. 어마어마한 몰래 공격이에요. 얼마나 좋게 탈까요? 부랴부랴 지금 턴크를 지으려고 하지만 아직 콜로니도 완성이 안 된 상태. 네. 이렇게 되면은 지금 저 위치에 왜 머리 들어가서 저 스피드 타고 있고 또 어마무서운 것은 네. 네. 곧이어서 입구 쪽으로 더 어마어마한 병력이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저 레어 해처리까지 파괴가 되면은 스포니풀까지 파괴되면 나올 수 있는 병력 저 저글링 3기거든요. 네, 또 이 배럭스는 더 이상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네. 네, 지속적으로 머린 생산을 주면서 언덕위에서 입구 쪽으로 네. 양쪽에서 공격을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새가 한 마리 날라왔는데도 어떻게 막을 수 있는 병력이 없습니다. 네, 됐기 때문에 네, 지금 스파이어라든지 스파이어 지금 짓고 있나요? 네, 아래쪽에 스파이어를 짓고 있고 하지만 정용태 선수는 지금 앞마당이 돌아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원은 계속해서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온리 미탈보다는 저글링과 미탈릭스가 오로지 그 머린 메딕에게는 큰 활약을 할 수 있는 건데
뭐 리탈리스 프로 타격에서 잡아주면서 저골링과 함께 싸우던가요? 근데 네. 손이 풀이 파괴가 됐어요. 분명 과럭을 찍어놨었을 상태에서 파괴가 됐기 때문에 저골링의 바로 또 한참 기다려야 되거든요. 아, 예, 지금 무서운 선수 초반에 저 베럭스 한계를 건설한 SV 아, 정말 활약을 해주면서 이 본진을 초토화시켰거든요. 하지만 레어가 남아있죠. 아래쪽에서 스포닝풀을 다시 찍고 있는 정영태 선수 마지막 결승전 3라운드입니다. 이거 막아내지 못하면 싱가포르 못 갑니다. 핸드폰만 받아요. 게다가 몇 배 차입니까? 네, 컴퓨터에다가 모니터 네, LCD 아닙니까? LCD 네. 인성팀에서는 CRT 쓰시죠? 7인치입니다. 네. 네. 또 CRT 17인치하고 네. SB 17인치의 차이는 또 네, 크죠? 지금 벙커 4업이 됐습니다. 4업이 된 레어까지 공격하고 있는 구성훈 선수. 아, 네. 17까지 사용하면서 들어갔어요, 벙커에. 자, 이렇게 되면은 구성훈 선수가 우승자가 되는 겁니까? 네, 이제 리탈이 나왔고 저울링과 리탈리스가 좋아지지 않는 이상은 지금 SCV 때리면은 매직으로 치료하죠. 벙커를 파괴시킬 수가 없거든요. SCV가 안 잡혀요. 아, 예, 그 오묘한 위치에 예, 정용수 선수의 이름 바로 윗부분에 털이까지 지어놨습니다. 네, 매직스전 스타리그 설승전 승리한도 아 정말 결승전 다음 경기를 보여주고 있어요 두 선수 다. 예, 이 본진 쪽 또 레어가 파괴된다는 것은 정말 쉽게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예, 것을 뜻하는데요. 네. 어떻게든 활로를 못하게 보려고 미탈리스를 뽑아주고 있는 정영태 선수 하지만 이 본진 쪽 아 그리스 레어가 파괴가 됩니다. 아 예 마지막으로 한번 달라붙어 보면서 아, 예. 아쉽네요. 그러면서 모아뒀던 구성훈 선수의 대병력들 예, 사실상 그 어쩌지 본진 쪽에 있었던 병력을 막아냈다 하더라도 예, 저 어마어마한 규모의 머린 메딕은 예, 힘들었겠네요. 그 막을 수 있는 병력은 뮤탈밖에 없거든요. 네. 또 이 병력들 어느 한쪽으로만 공격을 가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공격을 가는 게 좋아요. 저 벙커 속에 있었던 병력들은 예, 본진 쪽으로 예, 공격을 가던가요. 정신없게 만들어준 게 좋습니다. 아, 메딕이라 쓰고 뒤쪽에서 머린 메딕스 공격합니다. 아, 네. 상품 금방 쏠리겠네요. 결국에 예, 역시 어그 이전으로서 결승전에서의 우승을 합니까? 그게 쉬운 것만 아니에요. 네, 그런 상대로는. 와, 구성훈 선수 페럭스 하나가 이렇게 경기를 뒤집어 놓습니다. 상품까지 쏠리고 앞마당 쪽 이쪽이 날아가게 되면은 정은주 선수는 여기 포기해야죠. 스윗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직 스테이션 스타리그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바로 구성훈 선수, 부천 대표로 나온 구성훈 선수가 상당하게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두 선수 정말 좋겠네요. 어머니까지 오셨는데 아, 얼마나 기쁠까요. 그리고 정태 선수는 정말 열심히 싸워줬지만 아쉬웠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8주간의 대장정 구성훈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치열했습니다. 구성훈 선수 마지막 그 전략 제대로 들어갔죠? 예, 저런 식으로 예, 초반부터 상대방을 제압하는 전략을 사용할 때 예, 통하는 상대가 있고 잘 안 통하는 상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경험이 적은 이 아마추어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더 예, 쉽게 당하는 편이거든요. 꼼꼼함이 약간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문화에서 도시 지역 같은 경우 네. 예, 구석진 곳이 있기 때문에 확실히 구석진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베럭스를 짓는 플레이는 많이 봤어도 이 열한지 같은 부분은 예, 그 베럭스를 지을 만한 공간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글링에게 들킬까? 아무리 아마추어 선수라도 예, 괜히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저글링으로 한번 그 근처를 지나갔다가 베럭스가 걸릴 수도 있는 거였거든요. 아. 근데 이런 중요한 자리에서 진짜 지게 되면은 우승을 못하는 상황에서 네. 저런 식의 도박적인 전략을 사용했다는 것 예, 상당히 재밌는 연출이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숨은 공로자는 그 두 개 SCV가 아닐까요? 예. 한 개의 그 연기력. 와,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매직 스테이션 스타리그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스타리그 영광, 우승의 영광은 부천 삼성 디지털 플라자 부천 신도림 대표 구성훈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아, 그리고 준우승은 삼성 디지털 플라자 구로 신도림 대표 정영철 선수가 차지했고 그리고 3위는 부산 안낙점 신희종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매직스테이션 스타리그 모든 경기가 마무리가 되겠고, 그럼 바로 이제 시상식을 시작을 하는데, 저희가 직접 올라가서 시상식을 함께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럼 해야죠. 예, 저희는 잠시 후에 시상식에서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난 5월부터 지역 예선을 시작한 매직 스테이션 스타리그 3개월여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오늘 드디어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저와 함께 시상을 해주실 삼성전자 마케팅팀 임정태 과장님을 직접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시상을 하기 전에 아마추어 중고등학생들의 대상으로 매직 스테이션 스타리그를 개최해서 성황리에 모두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직접 예선부터 지켜보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매직 스테이션 스타리그에 참가해주신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네. 전국에서 이렇게 동시에 아마추어 게임 대회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대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학생분들이 참가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무사히 오늘 결승전까지 치르게 돼서 굉장히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저희 게임 문화를 이끌어가는 삼성전자 매직스테이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매직스테이션 스타리그 우승자 그리고 준우승자 3위 시상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선수들 당당한 모습으로 걸어 나와주십시오. 세 선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렇게 올라오기까지 힘든 고비도 많았고 정말 열심히 싸워서 우승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임성춘 해설 그렇죠? 네. 예, 좋겠네요. 예. 자, 그럼 시상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매직스테이션 스타리그 3위를 차지한 부산 안락점 대표 신희종 선수 앞으로 나와주시죠. 자, 시상. 자, 3위를 차지한 신희종 선수에게는 MP3 플레이어 예비 상품으로 수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당당하게 준우승을 차지한 선수죠. 구로 신도림점 대표 정영철 선수를 모시겠습니다. 아, 정말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정영철 선수에게는 애니콜 최신형 휴대폰이 상품으로 주어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매직스테이션 스타리그 대망의 결승전에 승리한 우승자죠. 자, 부청시흥 대표 구성훈 선수 앞으로 나와주시죠. 우승을 차지한 구성훈 선수에게는 매직스테이션 컴퓨터와 17인치 LCD 모니터가 상품으로 수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상으로 WCD 2005 참관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세 선수의 모든 시상을 마쳤는데, 자, 여기서 우승자에 대한 소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훈 선수 앞으로 나와주시죠. 아, 정말 이렇게 대회에 임하시면서 할 말이 참 많을 텐데, 자,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승할지는 몰랐고요. 이번에 우승해서 무지 좋고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또 상 입상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직접 어머님이 나오셨다고 하는데 저 어머님한테 아들이 우승했습니다. 저 한마디 좀 말씀을 드려주세요. 지금까지 키워주시고 게임하는데 응원해주신 부모님이신데. 네. 지금까지 키워줘서 고맙고, 감사하고, 네. 앞으로 더 프로게이머 돼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훈 선수의 꿈은 프로게이머입니다. 여러분들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매직스테이션 스타리그 우승자 구성훈 선수까지 시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시상을 해주신 임정택 과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부탁드릴게요. 자, 매직스테이션 스타리그는 8주 동안 펼쳐졌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신 임성춘 해설, 그리고 매직스테이션 스타리그 리포터 김양희 씨도 계신데, 자, 우선 임성춘 해설께, 이 같이 대회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보다 나이 어리신 분하고 같이 일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네. 예, 일단 제가 나이가 제일 많네요. 예, 그래서 좀, 예, 색다른 느낌이 들었고, 아니, 이걸 뺏어가세요. 네. 저는 제가 우승의 그 느낌을 좀, 예,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같이 들고 있었는데, 예, 독차지 하려고 하시네요. 어쨌든 간에, 예, 1위부터 3위, 예, 그리고 4위까지 차지한 이 선수분들께, 예, 축하드리면서, 네. 예, 4위는 좀 아쉽겠지만, 다음 기회가 있다면 또, 예,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후배 선수들에게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뭐 어떻게 일단 선배 입장으로 예, 상위에 그 입상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또 아마 리그에서 보기보다는 예, 프로 선수들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예, 상위 리그에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예, 조금은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한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런 자리가 있게 된다면은 예, 삼성 매직 스테이션과 함께 그리고 저와 함께 예,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매직 스테이션 스타리그의 감초였죠. 김양일 리포터께서도 할 말이 참 많으실 텐데 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매직 스테이션 하면서 정말 즐거웠고요. 그리고 선수들의 이 순수한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그래서 네. 친해지고 싶었는데 모두들 거부하더라고요. 네. 미워요. 그리고 뭐 아마추어라고 하기에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다 선수들 하나하나 훌륭한 실력을 갖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프로게이머의 꿈 꼭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화이팅 한번 해주시죠. 화이팅! 네. 화이팅! 자, 이렇게 해서 믿을 수 있는 삼성전자 매직스테이션이 후원하는 매직스테이션 스타리그 성황리에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차기 시즌은 좀 더 멋진 리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수고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선수들 앞으로 크게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 저희는 오늘 방송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성춘 그리고 김장희 그리고 박상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